자,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늘 이제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자, 지금 거리가 멀죠? 다 안 닿죠? 네. 자기가 쓸 수 있는 한 최대한 먼 거리에서 이렇게 발을 뻗어보는 거예요. 얼굴 하나 정도 더 멀리 있는 데서. 네, 거기서 내가 상대방을 쫓아가면서 오금질로 중심이 이동이 되면서 앞발, 우리 축을 뜨잖아요. 앞발 축을 뜨면서 아킬레스건으로 내 몸을 이렇게 띄워서 따라가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에 얹어서 휘어차기를 최대한 멀리 가면서 차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네, 엉덩이를 살짝 뒤로 빼면서 이렇게 차서 휘어차기를 연습을 했잖아요. 따라가면서 최대한 먼 거리에서 상대방 쪽으로 튕겨주면서, 아시겠죠? 튕겨주면서 상대방을 따라가면서 이렇게 찰 수 있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서 킥을 찰 때 이렇게 찰 수 있겠죠. 예. 네. 근데 상대방이 멀어져요. 그럼 한 발 나갈 수 있죠, 여기. 네. 네. 근데 한 발 더 멀어져요. 그러면 안 닿잖아요. 이때 상대방이 뒤로 물러요. 뒤로 물으면 따라가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회차기를 차주는 킥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중요한 건 앞뒤로 오금발 이렇게 하다가 중심이 앞으로 이동을 할 때, 지금 우리는 항상 택견 앞뒤발뒤로 중심 이동을 하잖아요. 이 중심 이동에 얹어서 가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만히 서 있다가 가려면 내 타격을 만들어줘야 되잖아. 근데 앞뒤발뒤로 중심 이동을 하면서 앞으로 이동을 할 때 같이 따라가시면서 차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이거 연습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우리 이 앞뒤 밟기가 되게 좋은 스텝이에요. 자, 보통 서양에서는 그때 한번 스텝 설명을 했지만 아킬레스건, 그러니까 발목 운동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네, 발목 운동. 발목 운동으로 가장 힘을 낼 수 있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브루스 리, 유노 브루스 리? 네. 아킬레스건 운동. 아킬레스건으로 내 중심을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힘을 밀어주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거. 요 상태에서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렇게 중심을 요렇게 밀어주면서 쳐주는 게 원시 펀치예요. 근데 여기서 아킬레스건으로 쑥 밀면 요런 식으로 상대가 날아가죠. 네.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택견 오금지를 쓰잖아요. 네. 여기에 아킬레스건으로 밀면서 내 오금지를 상대방한테 온전히 전달시켜 줄 수 있으면 어떤 파워가 나올 수 있을까? 더 큰 파워를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아프니까 이렇게 할게. 네. 아킬레스건으로 밀어주면서 이 순간에 오금질로 내 중심을 앞쪽으로 실어주면서 안정화시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상대방을 앞으로 밀어주면서 오금질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밀어줄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금질로 중심 이동을 잘 할 때, 오금질로 중심 이동을 할 때 이 중심 이동을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더 큰 힘을 얻을 수 있어요. 아시겠어요? 네. 앞뒤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발길질이든 태기질이든 항상 앞뒤발길에서 내 중심 이동을 느끼면서 앞으로 이동해줄 때 이 탄력으로 같이 가서 발길질 하는 걸 여기도에 두고 수련을 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네. 네. 우선 됐어요? 오케이. 굿. 자, 두 명씩 마주보고, 자, 잡아준 사람이 최대한 멀리 잡고, 멀리 잡아. 네, 스텝을 따라가 주면서 찾는 거예요. 자, 준비.